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이 대표직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기각되면서 마치 이 면제부를 받은 것처럼 이 무죄를 판정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혐의가 도대체 몇 개인 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법조 안에서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해서는 이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혐의가 나오고 있고 인생 자체가 살아온 발걸음 자체가 전부 다 범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 10여 가지가 넘는 범죄 의혹 이미 4개의 전과가 있는 데다가 지금도 수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기소된 것도 있고 재판받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은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벌써 감옥에 들어가서 본인 말대로 한 50년은 푹서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야당의 대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막대기를 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가지고 마치 본인이 크게 뭐 민주투사 싸워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손을 흔들고 뭐 격려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은 당대표에서 물러가야 된다 하는 여론이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가 47.2%였고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44.6%였습니다. 뭐 2.6%포인트로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가 더 많은 겁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대부분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좌편향 여론조사가 많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거 많고 특히나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가 53.1%나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의 사퇴 여론이 더 크게 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은 우리 사회에서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물러나야 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반영한 여론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저질러온 범죄만 하더라도 끔찍하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자가 지금 전면에 나서가지고 정치뿐만 아니라 선동을 하고 있다. 공천권까지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게 무너지고 있고 법질서가 파괴받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딸 같은 부류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온갖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이 불법과 혼란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바로 이재명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지난 7일과 9일 동안 전국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자 그래서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가 47.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은 44.6, 그걸 잘 모르겠다, 무응답이 5.3이었고 나머지는 기타였습니다. 자, 연령대로 보면은 이 60대 이상 대표 이상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가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오히려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30대가 49.7%였고 50대가 42.8, 자, 19세에서 29세가 39.6, 40대는 39.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20대, 30대 가 상대적으로 이재명의 사퇴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젊은이들 대화를 해보면은 이 젊은이들은 이재명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팩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쁜데다가 요즘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자기 업무에다가 쫓기고 있고 그리고 모든 관심이 경제에 포커스 맞춰 있거나 아니면 아예 먹방에다든지 뭐 이렇게 트로트 열풍에 빠져가지고 그런 텔레비전 노래 열풍에 빠져 있고 우리 사회에서 핵심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개 돈에 관심은 많고 아파트에 관심 많지만 그런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다수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체 공동체에게 아주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놨을 때 아하 이렇구나. 근데 문재인을 잘못 뽑아가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갈 때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문재인은 당시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가계 전기요금 폭탄이 오니까 그때서 이렇게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다가 또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이재명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 한데 그때 이미 늦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빨리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대개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 우리 사회의 뉴스를 잘 안 볼 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더라도 주로 댓글만 소비하고 있다. 댓글. 그러니까 댓글에 드루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자, 이 젊은이들의 뉴스에 얼마나 많이 선전선동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이재명이 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가 5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이 52.5, 부산, 울산, 경남이 52.1, 인천, 경기가 46.7%였습니다. 충청권도 45.6%였고, 강원, 제주권은 45.6%였습니다. 호남권은 가장 낮았습니다. 27.6%였습니다. 자, 지지 정당별로는 무당층에서 이재명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가 51.8%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 당을 갖고 있지 않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사람들이 비교적 더 많다는 겁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57.1%로 이재명 물러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당.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야당 계열인데 여기 자기들이 판단할 때도 이재명은 말도 안 되는 범죄 힘이다.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 자, 기타 정당에서 44.5%였고 민주당에서는 가장 늦었습니다. 10.6%. 10명,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재명은 그래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뭘 말해도 이재명은 자 우리의 지도자고 이재명은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 개딸들이 대표적인 그룹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호남권에서도 27.6%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 하는 사람이 호남에도 100명 중에 30명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지 성향층별로는 중도층에서 대표적 사태가 49%고 보수층에서는 27.9, 진보층에서는 69.5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은 사퇴하라. 우리 사회에서 이재명의 사퇴 요구는, 자, 이게 지금 이 요구, 이 선거가 뭐 객관적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자, 이런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의 사퇴가 더 많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재명은 당대표가 해서는 안 될 인물이고, 더군다나 국회의원 해서도 안 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우리 공동체에서 노출되면 될수록 그 이재명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말 표독하다. 자, 사기성이 농후하다. 잔인하다. 아, 이런 것들이, 자, 지난번에 이 이문열 선생의 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인물인가.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발자국 자취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 혐의가 많지만 이 또 사기성이 강하고 그리고 욕설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잔인하고.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간 전체 오염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음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몇 방울의 독성만 있어도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빨리 공동체에서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한 저 당은 미래가 없고 그리고 이재명이 우리 공동체에서 뭐 이 야당의 대표가 된다든지 또 주자가 된다든지 이래 할수록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극한 대립만 빠져들고 있다는 점에서 빨리 이재명을 사퇴시키고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안, 최대 현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